안녕하십니까. 대장 이슈입니다. 오늘은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대상 우승을 한 임영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은 2020년 1월부터 방영된 미스터 트롯의 현역부 A조로 참가하였습니다. 노래를 매우 편하게 부르기로 유명합니다. 고음 올릴 때나 저음 내릴 때도 전혀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편하게 부르며 목에 힘을 세게 주지 않아도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강점입니다. 임영웅은 백인 예심에서 미스터 트롯 마스터인 노사연의 바람을 선곡하였습니다. 해당 곡으로 마스터들의 호평을 받으며 올 하트로 예선을 통과하였고 예선 선을 차지하였습니다. 현역부 A조가 가장 기피했던 장르인 댄스 트로트로 미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곡은 미스터 트롯 마스터로 출연 중인 박현빈의 댄싱 퀸.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곡이었으나 어벤져스 팀답게 뮤지컬 한 편을 보는 듯한 무대를 선보였고 리더 장민호는 투혼의 솔로 댄스를 선보이며 올 하트를 받아 전원 본선 2차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연습 도중 연기와 더불어 몸 개기를 담당하였으나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무대에서는 썩 괜찮은 춤을 선보였습니다.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에서는 1편 단심 민들레아를 불렀습니다. 마스터들에게 8표를 받으며 뉴지광을 꺾고 본선 3차전으로 진출하였습니다. 본선 3차전 기부금 미션에서 황윤성, 강태관, 류지광과 함께 뽕다발이라는 이름의 팀으로 팀 대결을 펼쳤습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곡을 선보였으며 이 무대 하나로 팀전 순위 3위를 1위까지 올리며 본선 3차전 진을 차지했습니다. 팀원들의 운명을 짊어진 부담감과 긴장감으로 무대에 섰지만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관객석에서 탄성이 나오며 목소리 하나만으로 마스터들과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30살의 미혼이면서 온전히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휘파람으로도 노래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경연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순식간에 등장했으며 이러한 인기를 방증하듯 에이스 대결 종료 후에도 음원 차트에서 임영웅 노래 중 단연 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미스터 트롯에서 경연한 가장 애착가는 무대로 뽑았습니다. 3차 기부금 미션 최종 1위를 하며 팀원 전체가 생존하였습니다. 준결승전 1라운드 개인전 대결에서는 보랏빛 엽서를 선곡하였습니다. 예쁜 사랑 노래를 불러보고 싶어 이 노래를 선곡했다고 합니다. 노래 부를 때 감정을 위해 고3 때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던 길에 가로등 불빛이 비추던 골목길을 걷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이 무대에서 장윤정의 극찬을 받았고 962점을 받으며 준결승 1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준결승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 6위 김수찬의 지명을 받아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하네를 듀엣 무대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1절 파트는 김수찬이, 2절 파트는 임영웅이 불렀으며 그동안 개인 경연 무대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차별화된 특유의 간드러지는 음색을 뽐내며 노래를 소화하였습니다. 레전드와 마스터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둘 중 더 잘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경연 법칙상 마스터들의 고민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300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며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에서도 1위를 지켜냈습니다. 미스 트롯 1과 2, 미스터 트롯 통틀어서 유일하게 예선전 본선 올패스 후 결승 진출했습니다. 결승전은 코로나19 여파로 방청객 없이 실시간 문자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1라운드 작곡가 미션에서는 두 주먹을 불렀습니다. 1라운드 나의 인생곡 미션에서는 배신자를 불렀는데 어릴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장난기로 자주 불러줬던 노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첫 소절부터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디서도 이 노래를 부를 염두를 못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스터 트롯 결승전 마지막 무대이기에 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실시간 국민 투표율 25.3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상 미스터 트롯 우승을 차지한 임영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